한 60대 이상, 70대 전후. 그래서 20, 30년 젊은 제가 맛을 잘 몰랐나 봅니다. 료안지 인근에 쇼훅테이라고 쇼훅테이 100년 넘은 우동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끼를 이 우동집에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5분, 11시 오픈인데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すみません。はい。あ、おつちめのメニューが他人うどんですか?はい。あ、これが4대째運영하는그런가게예요100년이넘은가게인데수타우동을하는게특징이라고합니다。11시오픈이라고했는데 그렇게 정보를 알았는데 지금 10시 22분이거든요. 근데 뭐 사람은 아무도 없고 먹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대표 메뉴 중에 하나인 제가 탄인 우동을 시켰습니다. 탄인이 타인이에요. 타인. 우동 안에 이제 소고기가 들어가는데 소고기하고 우동하고는 상관이 없다. 별개 남남이다. 타인이다 해가지고 지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탄인 우동. 좀 이렇게 언어 유희의 제목이 많습니다. 뭐 오약고동 같은 게 그래요. 부모 자식, 그러니까 닭하고 계란이 들어가는 덮밥인데 오약고동. 그게 이제 부모 자식 덮밥이죠. 그런 것처럼 좀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하시가파. 고기가 위에 이렇게 들어가서. 소고기가 그다음 계란 살짝 있고 이제 우동면 따로 있고 면이 조금 얇은 것 같아요. 고기가 들어가서 되게 묵직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육수 따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따로 면 따로 고기 따로 이렇게. 제가 일본에서 먹은 우동 중에 제일 뿌른 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뿌른 면.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도 면이 좀 끊어질 정도. 그 특유의 일본 특유의 그 스탠다드한 우동 맛 있잖아요. 국물 맛, 육수 맛. 그게 살짝 있습니다. 아주 살짝.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동 먹고 일본 그 맛 나는 그 우동을 먹어도 두 그릇 연달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맛이 다르니까. 여기 메뉴를 보면 메뉴는 키친의 우동이에요. 그 다음이 카레 우동. 마마, 스마트. 네. 카레 우동, 뭐 있었죠? 오네가시마? 네, 카레 우동. 아.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카레 우동을 한번 시켜봐야겠습니다. 할머니한테 주문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면에서 그런 맛이 나네요. 우동 맛집 가면은 약간 탱글탱글하면서 밀가루 풋내는 좀 안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마트에서 그 산업기 우동면이라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아무리 잘 익혀도 안쪽 심지 쪽에서 약간 그 밀가루 풋내 같은 게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먹을 때마다 원조의 맛이 좀 그립고 그랬는데 이게 살짝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우동 맛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기국수하고 비슷한 맛이에요. 조금 짜요.
끝으로 갈수록 식으니까 조금씩 맛이 좀 더 짜집니다. 그래도 다 먹었어요. 이제 카레 우동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 카레 우동이 새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여기는 냄새나 맛이 상상하는 맛은 냄새하고 맛이 아니에요. 이것도 일본에서 흔히 맞는 카레 냄새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시그니처 같은데 고기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네요. 소고기가. 그리고 이 짜장면처럼 여기 우동에 위에 짜장 붙듯이 그렇게 만든 느낌이에요. 딱 그냥 면만 삶아서 논 다음에 카레 따로 해서 고기 넣고 카레 볶아서 여기다 살짝 카레 우동입니다. 카레 우동은 많이 짭니다. 많이 짜. 확실히 딱 먹자마자 여기서 밀가루 풍미가 좀 더 확 나네요. 이렇게 불어서 삶는 게 이 집의 방법인 것 같아요. 좀 다른 맛을 기대했는데 전체적인 베이스가 좀 비슷하네요. 우리가 아는 그 카레 맛이긴 한데 개성이 없달까? 스미마셍. 마마 코라가 아리마스까? 코라. 나 나이. 비루. 비루 아니. 예. 나마 비루 아니. 단 미리. 하이. 아리가또 고자마스다. 여기는 아사히 캔을 파네요. 작은 거. 하이. 짜가지고 안 되겠어요. 제가 낮술 안 하려고 했는데. 잔도 좀 맑지 않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카레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는 권할 수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짜고 개성이 조금 부족해요. 이전에 먹은 탄인우동은 고기도 꽤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계란 푸른 게 딱 들어가서 먹어보지 못한 좀 독특한 우동이에요. 일반 우동 맛하고도 다른 고기 우동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개성은 그게 더 있습니다. 11시가 다 돼가니까 이제 손님이 옵니다. 원래 11시 오픈이거든요. 이거 한 60대 이상 70대 전후. 그래서
20, 30년 넘 젊은 제가 맛을 잘 몰랐나 봅니다.